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응, 오랜만에 오셨네 자두 아빠. 별일 없으시죠? 애들 좋아하는 크림빵 좀 사려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바꿔주세요. 제가 분명히 크림빵 달라고 했는데 다 팥빵이잖아요. 아유,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초코 크림 대신 팥을 넣었나 보네. 아이 미안해요. 다시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저번엔 팥빵에 초코가 들어있고, 아우 답답해서. 거참 그럴 수도 있지. 말이 좀 심하네.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이거 크림빵 맛있겠네요. 우리 애들이 빵을 엄청 좋아해서요. 아유, 뭘 이렇게 또 많이. 아유, 참. 얘들아, 아빠 왔다.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빵이다! 당신, 보너스 받은 봉투 좀 내놔봐요. 암, 당연히 줘야지요. 여기 있어이다. 달랑 1,000원?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도 빵 좋아하잖아. 뭐라고요? 물러와요! 물러오라고! 누나, 빵이 100개도 넘는 것 같아. 어? 여기에 웬 인형이 있지? 와, 예쁘다! 근데 인형 내가 가질래. 에이, 누나들은 다 컸잖아. 내가 가질래. 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지! 이 녀석들! 빨리 들어가서 자지 못해! 이 녀석 볼수록 귀엽네. 내일 민지랑 의논해서 이름도 지어야지. 아, 내 인형. 나, 뭐야 저건? 인형이 움직이는 거야? 꿈인가? 나야! 아, 꿈이 아닌데? 저기 있다! 저긴 할머니 빵집 아니야? 자, 어서들 나와! 아저씨한테 잡혀간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괜찮은 거지? 다들 걱정 많이 했어. 자자, 난 괜찮으니까 모두 걱정하지 마. 아,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어서 시작해야지. 알았어, 신나게 만들어보자. 그럼 딸기 머핀 어때? 가루랑 설탕 준비. 우유는 300ml. 잠깐! 우유가 신선하지 않은데. 강아지, 대관령 좀 갔다 올게. 밀가루 반주, 양팔벌약주, 고추가루주. 저수한테서 방금 짜온 신선한 우유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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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저게 누구지? 인간이잖아. 인간이다. 얘들아, 어서 피해. 저기 잠깐만, 진정해.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 빵 만드는 요정이 있을 줄이야. 처음부터 여기 살진 않았어. 원래는 인간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 빵이 너무 맛있어서 먹고 말았지. 우린 그 벌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여기 살게 된 것뿐이라고. 뭐? 빵집에 사는 게 어떻게 벌이야? 상 받은 거지. 그런 벌이라면 나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뭐라고? 뭔가 평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 보다시피 우린 지금 바쁘니까 넌 그만 돌아가 줄래? 근데 너희들 만드는 모습은 멋지던데 솔직히 맛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별로더라고. 뭐? 그건 우리가 만든 빵이 아니야. 할머니가 만드신 거라고.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셔. 눈도 잘 안 보이고 반죽도 잘 못하시고. 설탕 대신 소금을 넣기도 하시고 말이야. 솔직히 정말 맛이 없긴 해. 손님은 하나도 없고 곧 요 앞에 큰 빵집까지 생겨서 이제 할머니 빵집은 없어질지도 몰라. 할머니 빵집이 없어진다고? 이런 빵을 누가 사 먹어요? 이러니 월세가 몇 달째 밀리죠? 미안합니다. 당장 가게 정리하세요. 계속 손해볼 순 없어요.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건물 주인이 다음 주까지 나가랬어. 나 꼬맹이 때 할머니 빵 엄청 좋아했는데. 자두 엄마 여기 있어요. 아유,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잘 먹을게요. 엄마, 나 케이크도 먹고 싶어. 사줘, 사줘. 케이크는 아빠 월급 나오면 사줄게. 맨날 똑같은 빵만 사주고. 자두야, 이거 가져가서 동생이랑 같이 나눠 먹으렴.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쫓겨나게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우리가 맛있는 빵을 만들면 손님도 다시 올 거니까. 나도 도와줄게. 도와주겠다고? 물론이지. 너희들이랑 빵도 만들고 손님도 데려오고 뭐든지 할 거야. 빵을 만들겠다고? 글쎄, 네가 우리를 도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힘쓰는 건 나한테 맡겨. 빵은 누가 먹어? 그냥 아무나. 먹고 싶은 사람이. 자, 어서 오세요. 우푼 기념 무료 시식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오셔서 가끔 빵 드시고 가세요. 달콤한 빵야 빵야 부드러운 빵야. 빵야 빵야 너무 맛있어. 빵야. 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달콤하게 빵야 빵야 부드러워.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오더니 이제 다 틀렸어. 이러다가 정말 쫓겨나고 말 거야. 잠깐만. 얘들아, 빵 요정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준비 됐니?
뭐라고? 냄새도 퍼뜨리자. 좋았어. 엄마, 맛있는 냄새 나. 달콤하게 뻥냐뻥냐.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맛있다. 세상에, 크림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얘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니? 크림이 뻥크림 이거 얼마예요? 크림빵은 얼마예요? 성크림아, 성크림! 자두야! 자두야! 뭔 꿈을 그렇게 요란하게 꿔? 무슨 꿈인데? 아니 꿈이 아니라. 얼른 나와서 후딱 씻어. 학교 늦겠다. 너무 생생했는데. 제자도 얼른 안 나와. 알았어. 너랑 짝 못하는구나. 한 달에 한 번 짝바꾸기 정말 싫어. 나도. 민재가 짝이어야 숙제 베끼기 쉬운데. 그래도 너는 장호랑 짝이잖아. 그게 왜? 장호가 여자애들한테 얼마나 인기 많은데. 다른 남자애들이랑은 달리 조용하고 얌전하고 게다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어.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겠군. 뭐야, 또 콩이랑 멸치뿐이잖아. 엄마는 먹기 싫다니까.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저 수상한 행동은 뭐지? 도대체 무슨 반찬을 싸왔길래. 장호야, 같이 먹자. 네 도시락을 먹고 만다. 체육 시간이라 모두들 나가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야. 어떻게 된 거지? 음식에 담겼던 흔적이라곤 전혀 없어. 뭐지? 김장호, 소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부자라더니 집이 엄청 낡았잖아. 오빠 배고파. 밥 줘. 잠깐 기다려. 얼른 해줄게. 최자도? 네가 왜 여기? 어? 우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언니야, 언니라고 불러도 돼? 나
나도 언니라고 부를래. 응? 바보야! 너는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왜 때려? 얘들 빨리 다 누나네! 얘들아 싸우지 마! 자두 너 대단하다. 뭘? 나도 집에 요런 동생들 있거든. 너랑 똑같이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야. 그렇구나. 으이씨, 또 죽이야? 엄마 언제 와? 엄마 맛있는 거 해주는데. 맞아! 얘들아 그러지 말고 누가 반찬 규정을 해? 오빠가 열심히 만들어준 거 안 먹을 거야? 먹을게요! 자두야, 어? 오늘 고맙다. 아니야, 저기 몰래 따라와서 미안해. 미안하긴, 친구가 놀러 온 건데. 너희 어머니는 밤늦게 오셔? 어? 아니, 그게...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네가 힘들겠다. 실은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안 들어오신 지 꽤 됐어. 뭐? 엄만 지난달에 일하신다고 나가신 이후에 소식이 없으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냉장고에 놔둔 음식이 싹 사라졌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훔쳤으니 그렇지.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냉장고에 미리 형광물질을 발라뒀었지. 빨리 말해! 그 반찬들 다 어떻게 했어? 자두야! 응? 누구세요? 어? 엄마? 아, 무슨 소리니? 내가? 넌 누구야? 아, 죄송해요. 저희 엄마랑 닮으셔서. 저 자두 친구인데요.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뭐? 자두가 아침마다 가져다 준 반찬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니, 그럼. 어? 반찬통만 돌려드리려 했던 건데 죄송해서. 아니야, 오늘도 줄 테니까 다음에 또 필요하면 반찬통 가져와. 으이구, 자두 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면 되지. 왜 몰래 반찬을 가져다 줬어? 에이, 혼날까 봐 그랬지. 장우 동생들이 좋아하겠다. 동생들이 진짜 맛있다고 난리였어. 내가 원래 한 손만 하거든.
이분은 자두 어머니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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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엄마 아니잖아. 자자, 울지 말고 또. 글쎄 또! 감사합니다. 아이 뭘, 어서 들어가. 동생들 깰라. 여기 이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저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이거 우리 집 주소인데? 이거 엄마가 보낸 편지예요!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지방에서 갑자기 일하게 돼서 새벽에 나오느라 너희한텐 말도 못하고 나왔구나. 일이 많아서 집에 가는 게 자꾸만 늦어지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 돈 많이 벌어서 곧 집으로 갈게. 12쪽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범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누구야? 제 자두요! 또 자두니? 수업시간에 도시락 까먹으면 안 되지! 뒤로 나가! 그게 너무 배가 고파서요. 잘못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수업시간에는 공부를 해야지. 뒤로 나가, 어서! 네... 아이고 어머니, 뭘 이런 걸 다 싸우셨어요. 아이고 게다가 케이크까지 사오셨네. 어? 다녀왔으면 어? 얘들아 인사드려라. 친할머니 오셨단다. 아이고 우리 애기들 고세 아주 많이 컸구나. 친할머니요? 아, 배불러서 더 이상은 도저히 못 먹겠다. 나도 배부르다. 나도. 엄마, 할머니가 사온 케이크 먹어도 되지? 니네들 진짜 다 먹은 거 맞아? 그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다. 생크림 좀 봐. 우리 손주 손녀들이 지금 이 케이크로 뭘 하려는 거지? 먹으려고 하는데요. 밥도 다 안 먹고 케이크부터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밥 다 먹었는데요. 저도요. 어디 한번 볼까? 먼저 우리 자두가 남긴 밥알이 몇 개인가 볼까? 하나, 둘, 셋, 넷.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이래도 진짜 다 먹었다는 거야? 그게... 이런 나쁜 버릇은 절대로 보고 배우면 안 되는 거란다. 케이크는 밥부터 다 먹고 후식으로 먹는 거란다.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일단 밥부터 깨끗이 먹고 그 다음에 케이크 먹도록 해라. 최자두, 그러게 엄마가 평소에 밥 깨끗이 먹으라고 했지? 싫어! 난 케이크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 자꾸 그렇게 뗐으면 혼난다. 내가 밥을 다 먹든 안 먹든 그건 내 자유라고요.
네가 정말 한번 혼나봐야지 말을 들을 테냐! 자두야, 너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 얼굴에 주름이 생겨. 왜? 하나부터 열까지 나만 보면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근데 너 그렇게 편식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혼날 텐데. 민지야! 너 오늘 소시지 반찬이네? 그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아, 그래. 그럼 같이 먹을래. 고마워, 민지야. 역시 넌 내 베프야. 다녀왔습니다. 도시락통 던지지 말랬지? 아유, 얘가 또 콩을 남겼네. 왜 그러냐, 애미야? 자두가 편식이 심해서 큰일이에요. 먹기 싫은 거 죄다 남겨오지 뭐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어머니. 파이팅해요. 그래. 내 이놈들! 당장 끄지 못할까? 왜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가수라고요. 저건 불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해. 계속 그렇게 TV만 보고 있으면 너희들도 나중에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거야. 아휴. 로봇슈퍼 킹! 안 돼! 저건 마치 악마의 뿔 같구나. 무분별한 폭력에서 너희들을 구해야 해. 안 돼! 안 돼! 안 돼! 타락한 세상 같으니. 고향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심파의 약속물 소리입니다. 그래, 이거야. 자, 봐라. 얼마나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해지니. 어디 우리 손주들 잘. 변신 로봇 킹! 할머니! 할머니가 조용히 명상하고 있으랬지! 그게... 자두야, 어서 TV 꺼야지. 말 잘 들어야지 예쁜 아이지. 정의 심판을 받으라! 로봇 킹 펀치! 이거 아주 오랜만에 적수를 만난 것 같군. 최후의 수단을 선보일 상대가 내 손녀가 될 줄이야. 네 죄를 알렸다! 이거 풀어줘요! 할머니는 어린아이에게 나쁜 버릇이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복대가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펜자. 그런다고 복대가 풀릴 줄 알았느냐? 최자도 너 거기 안 서? 싫어요. 저한테도 자유를 달란 말이에요. 너 거기 안 서! 어디로 숨었지? 자두야, 할머니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집에 가자. 싫어! 이제 집에 안 갈 거야! 집에 가면 엄마 아빠도 있는데 왜 가기 싫다는 거야? 할머니!
아이 때문에 집에 가기 싫다고. 자두야, 이 할머니가 그렇게 싫으냐? 싫어! 할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자두야... 할머니가 자두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저기 어머니, 이제 그만 주무셔야죠. 아니다, 난 괜찮으니 너 먼저 자거라. 아휴, 어머니.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께선 좀 전에 아빠랑 같이 서울역 가셨다. 서울역? 그럼 할머니 내려간 거야? 유후! 잘다! 넌 할머니가 없는 게 그렇게도 좋니? 그럼! 이젠 밥도 남겨도 되고 TV도 내 맘대로! 할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군 건 오랜 세월 동안 예절관에서 사감 선생님을 해오셔서 그런 거야. 할머니가 예절관 사감 선생님이었다고? 그래! 할머니가 겉보기에 무서워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얼마나 널 예뻐하는데. 에이, 설마. 애들은 만날 예뻐해줘야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자두니가 태어났을 때도 제일 먼저 병원에 와서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다고 춤을 춘 분도 할머니셨어. 할머니가 춤을 췄다고?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널 예뻐하는데 그래. 어제도 할머니가 널 간호하느라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시고 네 옆에만 있다가 가셨는데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엄마가 나 간호해 준 거 아니었어? 내가 널 왜 간호해? 엄마도 자야지. 야, 잘 먹었다. 할머니가 자두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할머니.